또 누리고 있죠. 그리고 김유빈 선수는 마찬가지로 거리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레그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너측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죠. 오, 이번에는 이명준 선수가 들어갑니다. 전국에 계신 격투기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격투기 및 무술 전문 분석 채널 차도로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2월 9일에 열렸던 부산 신생 격투기 단체 MTI틀에서 열린 꿀잼 경기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3전 1승 1패 첫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선수죠. 울산 와이어 킹콩짐 소속의 김유빈 선수입니다. 키 173cm, 몸무게 70kg입니다. 문신이 굉장히 멋있네요. 검은색 글러브와 검은색 트렁크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소개되고 있는 선수는 1전 1승. 예, 팀 SF 공관 소속 이명준 선수입니다. 키 181cm, 몸무게 70kg. 네, 두 선수의 전적이나 몸무게는 비슷하지만 키는 8cm가 차이가 난다는 점. 그리고 얼마 전에 공개했던 어깨가 탈골 돼서 무승부 처리가 됐던 그 경기죠. 네, 그 경기에 이어서 M타이틀의 두 번째 경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요. 총 6경기를 모두 소개한 뒤에는 저희 유튜브 커뮤니티 통해서 최고의 경기를 뽑을 거고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1등으로 선정된 경기를 뛴 두 선수에게는 각각 50만원씩 보너스가 지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촬영에는 네,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의 영상팀이죠. 비디토리에서 도와주셨습니다. 예법 택견 황인무 선생님과 코렌사이코 진시준 선수도 출연한 적이 있는 그 비디토리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비디토리 꼭 검색해주세요. 자, 그렇게 경기 시작합니다. 오른쪽 검은색 트렁크에 멋있는 문신이 있는 선수가 김유빈 선수이고 왼쪽에 파란색 트렁크를 입고 있고 키가 8cm 더 큰 선수가 이명준 선수입니다. 앞차기를 날릴 것 같았으나 거둡니다 김유빈. 그리고 왼손으로 들어가면서 거리 좁히고 클린치 상황. 브레이크 선언됩니다. 자, 김유빈 선수가 거리를 좁히려는 모습이 보였는데 가드를 열어놓고 거리를 좁히면서 크게 휘두르려는 것 같죠? 예, 이명준 선수는 손을 길게 뻗고 있는 게 카운터 노리는 것 같습니다. 오, 예, 말씀드리는 순간 킥 들어가면서 야, 역시 이명준 선수 들어오는 김유빈 선수를 향해 굉장히 빠른 코미네이션을 꽂아놓습니다. 자, 다시 주고받는 두 선수. 자, 입식 타격은 역시 타격이 굉장히 빠르죠? 예,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화끈합니다. 이 맛을 보는 거죠. 인사이드 레그킥 안쪽을 노립니다 김유빈. 자, 이명준 선수 레어킥 들어오는 타이밍에 다리 들어주면서 방어해주죠. 오, 예. 킥 잘 섞어주고 있고. 오, 예, 들어갑니다 다시. 자, 김유빈 선수 굉장히 화끈한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이 선수가 지금 굉장히 재밌는 게 스탠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발이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왼손잡이 스탠스 사우스포거든요. 그래서 사우스포일 경우에는 각도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방어를 하기 살짝 까다로울 수 있어요. 자, 이명준 선수 일단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긴 리치를 이용해서 카운터 스트라이킹을 하려고 하고 있고 김유빈 선수는 계속 파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간 창과 방패 같은 기분이 들죠. 우리 이제는 두 선수 페인트 마구마구 날립니다. 자, 순간적으로 이명준 선수 스탠스 바꿨는데 예, 다시 오소독스 오른손잡이 스탠스로 돌아옵니다. 바디를 향한 니킥을 노려본 김유빈. 자, 가드 열어놓고 굉장히 공격적인 스타일을 자랑하고 있죠 김유빈 선수. 하지만 신중합니다 이명준. 자, 피해주면서 다시 클린치 운영. 자, 김유빈 선수가 거리를 좁힌 다음에 클린치로 들어가는데 저기서 그렇다 할 데미지를 아직까지는 못 주고 있죠. 자, 페인트 날리면서 서로 거리 재고 간보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들어갈랑 말랑 가장 긴장감이 많이 흐르는 그런 순간이죠. 갑자기 물론 뭐 너무 길어지면 루즈해질 수 있습니다만. 오, 예, 다시 붙습니다. 자, 이게 말씀드린 아까 그런 순간이거든요. 거리가 좁혔을 때 김유빈 선수 인파이팅을 계속 추구하면은 조금 더 많은 데미지를 줬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1라운드 종료 10초전입니다 자, 키캐치. 예, 인사이드 레킥 넘어집니다. 관객이 난리가 났죠 지금. 이번에는 이명준 선수가 파고 들어갑니다. 순간 흥분한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모두 공개된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 최고의 경기를 선정할 예정이니 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양측 코너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 첫 번째 경기를 소개했을 때도 M타이틀의 링걸들이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죠. 자, 앞으로도 M타이틀 경기들, 꿀잼 경기들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관심 계속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확실히 키가 큰 이명준 선수가 자신의 긴 리치를 이용해서 거리 싸움을 잘해주고 있고, 이명준 선수 춤을 추고 있네요.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유빈 선수는, 사우스포인 김유빈 선수는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면서 파고들어가려고 하고 있죠. 자, 두 번째 라운드는 어떻게 진행이 될지 분명히 코너 측에서 1라운드를 유심히 보면서 약간 지령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전략을 공유를 했을 텐데 어떻게 풀어나갈지. 김유빈 선수 레그킥 두 번 날립니다. 시작하자마자 모두 다시 파고들고, 예, 1라운드랑 비슷합니다. 이명준 선수 리드 후 카운터 누리고 있죠. 그리고 김유빈 선수는 마찬가지로 거리 좁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그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너 측에서 이 얘기를 한 것 같죠. 오, 이번에는 이명준 선수가 들어갑니다. 이야, 두 선수 1라운드에 비해서 전략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와, 들어가는 이명준 바뀌었습니다. 자, 왼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명준 선수 과연 채찍처럼 잽을 날리고 있죠. 레어킥. 자, 김유빈 선수 확실히 1라운드에 비해서 레어킥 운영을 더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거리를 좁히는데 살짝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명준 선수가 역으로 본인도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쉬는 시간에 춤도 추고 있었는데 이명준 선수 갑자기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신난 것 같죠? 싸움을 즐기고 있습니다. 레어킥 김유빈. 오, 다리 시뻘겋게 부어오를 것 같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자, 저거 신경 쓰이거든요. 슬슬 데미지 쌓입니다. 오, 들어가요. 자, 또 다리를 향한 니킥. 상대방 다리를 커다란 나무를 도끼로 찍듯 야금야금 한방 한방 꽂아 넣으면서 이명준 선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는,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김유빈 선수입니다. 자, 당연히 다리 데미지가 쌓이면 스텝이 어려워지죠. 붙습니다. 두 선수 클린치 브레이크 선언. 자, 2라운드 1분 조금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킥 한 번 더. 잽, 잽. 야, 몸 움직임 좋아요, 김유빈. 악착이. 자, 이명준 선수 다리 데미지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늘어지고 있죠. 다리도 살짝 저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기분 탓인지 모르겠습니다. 잽. 약손. 또 한 번 킥. 야, 지금 코너에서 다리 아프다 소리 나고 있죠. 데미지 쌓이고 있습니다. 이명준. 자, 김유빈 선수 세컨 굉장히 잘 본 것 같아요. 예, 지금 킥과 잽을 주고받았는데 넘어지는 김유빈 선수입니다. 뭐 다리가 다친 건 아니겠죠? 순간 쓰러졌는데. 예. 자, 코너로 몰아넣고 있는 이명준 선수. 오, 들어갑니다. 거리 좁히고 클린치. 그리고 무릎으로 다리를 찍어버립니다. 지금 시뻘개지고 있죠, 이명준 선수의 다리. 자, 아무렇지도 않다는 제스처. 아, 예, 그렇게 1라운드 끝납니다. 야, 첫 번째 라운드랑 굉장히 다른 양상입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셔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명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슬슬 다리에 데미지가 쌓이고 있거든요. 예, 왼쪽 다리가 굉장히 아파 보이는데 과연 저게 경기를 진행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공격과는 다르게 다리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쌓이고 점점 아파지는 공격이라, 예, 3라운드에서 분명히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김유빈 선수는 코너에 기대면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이명준 선수는 스텝을 밟으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야, 이 선수 체력 무엇? 굉장한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는 거지만 김유빈 선수 코너 측은 지금도 계속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지만 이명준 선수의 코너 측은 일찌감치 내려갔죠. 네, 딱히 할 말이 없나 봅니다. 벌써 완성이 됐다는 그런 생각인가 봐요. 엄청난 자신감. 자, 마지막 세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다리가 아플 것 같은 이명준 선수와 체력이 슬슬 힘들어 보이는 김유빈 선수의 경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역시 시작하자마자 레어킥 공격.
또다시 또다시 자 이관적입니다. 고리 좁히고 클린치 버틸 수 있을까요? 자 다리 들고 있죠. 네. 어우 묵직한 오른손. 하지만 레어킥 맞습니다. 고리 좁히는 이명준. 하지만 확실히 다리에 데미지가 축적된 것 같죠. 스텝이 상당히 느려졌습니다. 자 거리가 벌어지면 또 레그킥을 맞게 되니까 오히려 이명준 선수가 거리를 좁힙니다. 이제 슬슬 그쵸? 굉장히 또 1라운드랑 반대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명준 선수 왼다리 보십시오. 10벌 공개 보는 제가 다 아픕니다. 자, 스탠스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명준 선수 왼발이 앞에 있죠 계속해서. 김유빈 선수가 전략적으로 승리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함께 보고 계십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죠. 1라운드는 김유빈 선수가 거리를 좁히려고 했고 이명준 선수가 거리를 재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이명준 선수 서 있는 것도 힘들어 보이는데 조금 과장 보태자면은. 야 근데 창으로 찌르는 듯한 빠른 잽 이명준. 야 엎었고 다음에 왼손 들어갑니다. 거리 좁히고 하지만 브레이크 선언. 자 3라운드 이제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명준 선수 좀 어려워 보이는데 유치하게 화려한 기술 나옵니다. 하지만 맞지 않고 오히려 클린치에서 니킥 하나 허용합니다. 자, 화이팅은 좋은데 자신의 데미지를 조금 더 가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명준. 자 스탠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슬슬 다리가 아프다는 뜻이죠. 네, 코너에서 계속 다리 아프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죠. 네, 레그킥 계속 난이라는 주문이에요. 김유빈 선수 코너 말도 잘 듣습니다. 사실 이 격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죠. 네, 코너의 지시를 따를 수 있는 능력도 능력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 하지만 이명준 들어갑니다. 코넬 물어놓고 마지막에 할 수도 있어요. 시간별로 없거든요. 아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경기가. 레그킥 왼손. 자 근데 이명준 선수는 대단한 게 레그킥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머리 움직임도 좋고 방어도 잘해주고 있는데 아 저 다리가 오케이. 아 끝나기 바로 전에 뭔가 나오나 했는데 아쉽습니다. 예, 레그킥 하나 때문에 예, 경기 운영에서 말렸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전략적으로 화끈한 심리전을 봤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곧 판정을 볼 건데요. 오늘 경기는 판정 보고 바로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심판들의 의견 같이 들으시죠. 이명준 선수가 개최 실패했었군요. 2.9kg나 오버가 된 관계로 KO가 아니면 승리를 할 수 없는 룰로 경기가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경기는 판정까지 갔기 때문에 김유빈 선수가 화끈한 레그킥 운영을 보여준 김유빈 선수가 승리 가져갑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6경기가 모두 공개된 다음에는 커뮤니티 통해서 최고의 경기를 선정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일단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만 내일 더욱더 재밌고 알찬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태 전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앞쪽 코치로 사진 촬영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